저와 되게 가까이 있는 멤버 중 누군가가 민중가요 한다 그랬는데 집회 현장에서 불러본다. 나의 뜻과 되게 다른 식으로 해석이 많아서 이번에 준비한 두 곡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곡들 중에 약간 시제가 과거 그런 노래가 한 곡뿐이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노래 찾아봤어요. 노래 다른 곡을 하나 해야겠다 해갖고 커버곡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무슨 노래를 할까 하다가 제가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공연 때 이야기를 해서 좋아하는 노래를 막 찾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. 너무 많아가지고 카테고리를 한정시켜서 제가 몸담고 있는 팀의 노래 중에서 찾았거든요. 한곡한 곡씩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스케줄 때문에 갔는데 오늘 리허설을 하는데 고아스자들의 그 보컬리스트가 와갖고 보고 또 전자향에서 전자향을 맡고 있는 전자향이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. 아, 안 보고 있네? 그래가지고 아 근데 너무 떨리는 거야.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올 거라고. 왜냐면 나는 그 사람 공연에 안 갔거든. 당연히 안올줄 알았는데 6시에 와가지고 아 큰일 났다 하고 근데 갔어. 여기서 보고 이제 자기 그 저쪽 오늘 7시 있잖아요.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한다고 가갖고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전자향 노래는 안 가고 좋겠네. 근데 그거 뭐지? 전자향 노래는 좀 자신 있거든요. 좀 추워요.